금세록의 비하인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쉬고 KT즈 현장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상을 입었는데 한정판 옷이래요. 응원복.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분명히 새벽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취소될 수도 있겠다 걱정을 살짝 했는데 집에 이렇게 네, 저 오늘 첫 시구여서 조금 벌벌 떨지 않을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에 청심환이 있는데 그걸 먹을까 하다가 그럼 또 힘이 안 날까봐 제가 그 청심환은 안 가져왔고요. 너무 떨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떨리면 떨면 되지. 그쵸? 떨리면 떨고 또 열심히 던지고, 어? 실수하면 나중에 또 잘하면 돼. 실수 안 할 거예요. 저는 쉬는 날 연습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습을 했고 나름 칭찬도 들었고 친구들한테 배웠는데 나름 칭찬도 들었고 운동신경이 없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2시 경기라서 지금 현재 12시 19분인데 44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응원 영상을 찍고 30분 정도 연습하고 시구를 하는데 나 청심환 가지고 올걸. 야구장은 제가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장 가면 그 열기가 있거든요. 그 응원 소리와 그쵸? 또 그 응원하는 맛으로 가는 네, 저 몇 년 전에는 진짜 많이 갔고 촬영이 있어서 요즘에는 못 가기는 하는데 되게 좋아해요. 응원가 따라 부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서 먹는 맥주가 빠질 수 없죠. 저 옛날에 노이트 노런도 봤어요. 그 9회 동안 투수가 안 바뀌었는데 점수를 하나도 안타를 안 준 거지. 노 히트, 노 런. 근데 그게 진짜 어렵거든, 그 경기를 직관하는 게. 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다리미 패밀리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9월 28일 첫 방송하는 다리미 패밀리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리미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머리를 펴봤습니다. 포인트라면 살짝 꺾인 이 친구. 아, 다리미 평소 스타일은 다리미는 되게 거울 볼 일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많이 꾸미는 친구는 아니어서 머리는 웨이브가 있는 앞머리에 웨이브가 있는 그런 내추럴한 약간 털털한 느낌의 헤어스타일을 저희가 옷도 안 빨고 입고 새 옷이 거의 없어요. 많이 빈티지를 많이 구매해 놨기 때문에 촬영하기 전에 빈티지 샵에서 그 구매한 옷으로 많이 돌려 입었고 거기에 만약에 때가 묻어 있어도 지우지 않고 입고 약간 그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옷들도 많이 매치를 또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예고편, 그쵸? 너무 KT 최고. 그러면 이따 봐요. 빠빠, 화이팅! 딸려요! 저희 그리고 위닝 메시지라고. 막 이런 느낌으로 꼭
다리를 뒤로 빼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느낌으로 가시면 좋아요. 원래 중요한 게 있으시잖아요. 오늘요? 아, 저 매경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너무 멋있다. 약간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처음에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호흡을 갈아주고 와우! 괜찮죠? 네. 와! 와! 감사합니다. 오늘 힘내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초대해주신 KT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KT 화이팅!